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.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.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,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요즘에 나스닥이 만 포인트를 찍으면 나스닥이라고 부르지 않고 만스닥이라고 부른다고. 예.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나스닥이 만스닥이 됐어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예. 결국은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만스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언택트가 저기 시장을 주도한 게 아니냐. 이렇게 저기 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역시. 뭐 역시야 그 정도는 한 정도 감아도 알지.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 출발을 합니다.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열렸을 때 거의 1% 가까이 상승을 했었잖아요.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그리 낙관적인 모습은 아니죠. 근데 이제 그 빠진 요인은 그겁니다.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일단은 나중에 이제 좀 강세를 좀 보여긴 했지만 낙폭을 좀 줄이다가 막판에 이제 밀리긴 했었지만 일단 강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. 미국의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.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금요일날 3만 명이 넘어섰고 토요일날은 더 확대됐고요. 그랬는데 일요일날 2만 7천 명으로 줄었다는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줄어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좀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었는데 그런 해석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놀고 있네. 그렇죠. 네, 그렇게 하는 거죠.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18,000에서 2만 명 정도 이게 안 줄어들고 있어요. 안 줄어들어요.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3만 명대로 넘었으니까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그렇게 돼버리면 하반기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. 어차피 그 유럽 증시도 그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빠졌었거든요. 그렇겠죠. 그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역시 시장은 또 유동성이죠. 예, 일단은 이게 빠지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피해를 입을 때 상승하는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.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, 넷플릭스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세일즈포스라든지 인투이트라든지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것들이 다 급등을 했고 뭐 준비디오 같은 경우도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. 문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블리자드라든지 EA 소프트 같이 올라가던 언택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것들은 빠지는 거죠.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쏠림 현상이 더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왜 제 코로나가 처음 터지면서 그때 미국 쪽에서 통계 나온 거 있는데 미국 가정의 평균적인 저축액이 50만 원 선? 그쵸.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그렇죠? 난 이게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저소득층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내 계좌에 5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다 쓰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. 근데요, 그 최근 들어서 실업수당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? 실업수당 증액을 하고 뭐 어쩌저쩌고 하니까 그게 월간으로 보면 4,000불이 넘어갔어요. 한 가구당? 네네. 4,000불이면 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일을 할 때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. 근데 이제 미루어 보면은 그걸 쓰겠어요? 저축을 하겠지? 쓰고 있죠. 이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정부에서.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적극적인 고용은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소비 함수 보면 이제 항상 소득 과세를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소득이 아니고 일시 소득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, 좀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트럼프가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. 상승전환에 성공을 했다가 다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커들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.
지금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지역의 핫스팟 위주로만 증가를 하고 있지. 쿼드로는 무슨 보좌관이죠? 그 안보 보좌관.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. 국가경제위원회. 네. 하도 좀 사람들 이름이 많으니까. 그렇죠. 네, 그러면서 네. 이제 2차 팬데믹은 없다라고 발언을 합니다. 지원대로? 네. 그렇죠. 네,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마디를 더 하죠. 어차피 이제 8월 달부터는 미국도 휴가철이기 때문에 의회가 안 열려요. 7월 달에 있거든요. 7월 달에 있는데 이 7월에 그 의회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언급을 합니다. 돈은 이제 계속적으로 푼다 이런 뜻인데 그 말하고 있는 커들러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PPP 그러니까 뭐 급여 보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 같은 경우를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합의 가능성이 0%에 귀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뭐 그러고 있는 도중에 재차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다가 트럼프도 한마디를 더 합니다. 트럼프도 일단은 7월 달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7월 말에 끝나거든요. 그 실업급여 늘린 것을. 근데 이제 이거를 더 연장할 거야 라고 언급을 합니다. 결국은 시장이 돈의 힘으로 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저축률이 급증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 저축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일시소득이 생기면 그것을 100% 쓰지 않고 그쵸. 미래를 위해서 좀 저금을 해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요.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죠.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코로나 피해 업종들도 많이 빠졌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기대 때문에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. 이게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그러니까 좀 공존하는 거네요. 그렇죠. 코로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또 여기 그 지원에 대한 또 기대도 있는 것이고.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거죠. 자기네들이야 잉크하고 종이만 있으면 돈 찍어낼 수 있으니까. 윤전기도 있어야지. 아 윤전기도 있어야 되는구나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.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나 정부가 돈 풀겠대 뭐 이런 식의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.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애플이 어저께부터 애플 개발자 맞아요. 그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iOS 40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. 근데 그게 예상보다도 그 쌈박해요? 예, 좋게 받아들이면서 좋으시겠소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고요. 또 하나는 애플이 아이폰 이게 그 코엔이라는 이제 투자 그 리서치 회사가 이제 주변에 이제 애플과 관련된 부품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돌아다니면서 애플 이제 조립하는 거 좀 추정을 해가지고 애플 아이폰 판매 이게 매출 그 흐름을 좀 알아봤더니 예상보다 많다. 그리고 5G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합니다. 이제 그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죠.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월마트 그 다음에 갭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일단 갭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정말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가 좀 더 확산이 돼 버리면 품목이 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라는 게 그 시장의 판단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월마트 거기다 또 온라인 판매도 또 급증하고 있고 그래가지고. 월마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그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이게 좋은 소식들이 나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죠.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미국 증시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두 번째는 그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 낙폭이 제한됐고 그러니까 경제 재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추가 지원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져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일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들의 강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. 과거 같으면 지수가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지수 종목 전반에 걸쳐서 다 같이 이제 반등을 주는 경향들을 보인다라면 네. 최근 들어서는 일부 업종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도
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.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종목이 그 자꾸 선별화되는. 그렇죠. 예. 그러면 시장의 질은 안 좋아지는 건데 사실은. 그렇죠. 이제 그게 이제 상승장의 막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. 물론 이제 좋은 면만 놓고 본다라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흐름 쏠림 현상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종목들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기왕 이제 애플 이야기 하셨으니까 애플이 칩셋을 인텔에서 다른 걸 바꾼다는 얘기 나왔대. 그러니까 그 맥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 원래 인텔 칩이 쓰여지는데 이거를 자사 칩으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아. 이게 자기네가 칩을 그 걔네들이 계속적으로 칩 메이커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인수 합병을 하고 있었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그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애플이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. 그러면 인텔이 빠져야 하잖아요. 슬슬슬슬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매수세가 확 몰리면서 장중에 뭐 1.2-3% 정도 확 쳤다가 막판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받나 보다. 혹시 그렇게 막 치고 올라올 때 얘기 나온 거 그거 아니에요? 야, 애플에 가는 건 저기 그 비중도 작고 뭐 그런 식으로. 이게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. 이게 처음에 발표했을 때 상승 출발을 했다가 그 애플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낙폭을 좀 키우다가 다시 이제 반대를 줬고 막판에 이제 반등을 줬던 것. 이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. 이게 특별한 요인이라기보다는 뭐 좋은 이슈를 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만 좀 반영이 된 그런 시장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거죠. 어제도 보면 언택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했잖아요. 오늘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하나가 뭐냐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부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국의 경제 재정 정책 지원 뭐 이런 것들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저녁에 있을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그러니까 심리 지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은 지표들이 발표가 됐다는 점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죠. 아니, 나쁘진 않죠. 비관적이진 않다. 비관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, 경기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가. 왜 그래, 오늘 아침에? 그러게요. 더워서. 더워서? 일단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유입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업종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들이 급등했다라면 미국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업종들이 빠졌어요. 아.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막 계속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뭐 언택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우리도 그러면은 언택도 하고 그 경기 민감주하고 시소를 할 수 있는. 그렇죠. 계속 요즘에도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다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어차피 지금 현재 펀더멘털 쪽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한다라면 단기적인 대응에 그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. 어차피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을 하되 빠따는 짧게 잡고.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